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말이죠. 토요일 오전 9시 30분을 9시 5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말이죠.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누가 목을 조여온다는 건가? 집에 뭐 강도라도 들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수긍을 할 것입니다. 진짜 시시각각으로, 분을 다투고 시간을 다투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방치하면요. 이거를 방치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을 그렇게 조여오고 있나? 목을,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초를 다퉈서 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 강남에 코엑스몰이 있습니다. 무역센터가 있는 그 지하에 코엑스몰이라는 대규모 상가단지가 있는데 그 강남 코엑스몰 지하에 그 이마트 편의점이 생겼다래요. 근데 그 편의점은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은 100% 무인화 편의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면 말이죠. 자동으로 결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무인화가 편의점만 그런가요? 이 공장도 그렇습니다. 제조업체 공장도 로봇이 이 공장을 지키는 경비 노릇을 하고 또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 무거운 그 상자를 옮기는 역할을 로봇이 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화가 요즘에 그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저 뭐 어느 땐가 그 방송에 보니까 그 MBN의 그 김주하 앵커라는 양반 여자 앵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앵커를 AI가 대신해서 여자 앵커 노릇을 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나운서나 앵커까지도 인공지능 AI가 대신한다고 하죠. 겁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 입력된 원고 그대로 아나운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도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요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소부와의 그 개미와 배짱이란 얘기 했잖아요. 개미는 여름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개미는 어떻겠어요? 겨울에는 이제 얼어 죽지 않고 편안히 살게 된 거죠. 여름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겨울을 편히 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름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노래만 부른 배짱이는 겨울에 얼어 죽었다. 이런 이제 교훈적인 그 이솝우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인화가 가속되는 세상에서는 개미처럼 살지 말라. 배짱이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개미처럼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로봇이 다 해치우고, 인공지능이 다 해치우기 때문에 사람은 그야말로 뒷짐만 짓고 앉아서 이제 노래만 불러야 될 처지죠. 그러니 사람이 노동을 안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하죠. 문제는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히 놀면은 뭘 먹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 다 뺏겨버리는데 사람은 맨날 먹고 놀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먹고 놀면은 사람이 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그래서 생활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면은 생계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도 또 허경영 씨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만은 허경영 씨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1인당 배당금을 15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허경영 씨가 선견 지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허경영 씨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는지 감탄스러울 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한테 다 일을 뺏기는데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국가에서 배당금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은 어떻게 해서 주느냐? 로봇세, AI 지능 인공세를 그런 세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쓰지 않고 사람을 고용을 하지 않고 로봇을 대체해서 일을 한다. 로봇을 갖다가 일을 한다면은 100% 날로 먹는 거잖아요. 기업주간 인건비 하나 지출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봇을 쓴다면 로봇세를 정부가 물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거둔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는 그런 세상을 도래할 줄을 허경영 씨가 미리 내다보고 이런 그 허경영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선견지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인화의 바람이 계속 거세게 불고 무인화 로봇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사람은 일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먹고 놀아야 되는데 먹고 놀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한다. 허경영 씨 말처럼 배당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배당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로봇세나 인공지능세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걷은 세금을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인화가 우리의 목을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허경영 씨의 말로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목을 시시각각으로 조여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